이제 텔레비전이 바보상자라는 얘기는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왜 바보상자냐면은 너무 자세히 주인공의 마음까지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별로 생각할 일이 별로 없어서 우리를 바보같이 만든다 그래서 바보상자인데 너무 많은 장난감도 아이들을 바보같이 만들 수가 있는데 별로 생각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특히 너무나 디테일하게 묘사되고 버튼만 누르면 별거 별거 다 하는 것들은 아이로 하여금 어떤 장난감을 봤을 때 내가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보다 그냥 시키는 그냥 그 기능대로 이제 조작을 하게 되는 거니까 아이가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부분들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감 보면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엄마한테 물어봐요. 네. 그럼 어머님은 매뉴얼을 막 찾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또 얘기를 해줘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들은 장난감은 나름 그냥 고유의 기능이 있구나. 그냥 주어진 대로 하나 보다 라고 하는데 우리도 맨날 똑같은 밥 먹으면 재미없는 것처럼 이 장난감은 그냥 이 주어진 기능대로만 하다 보면 이미 다 마스터해버리고 재미가 그렇죠. 없어지고 또 다른 장난감 필요한 거고 근데 엄마가 안 사주면 엄마 장난감 또 사줘 엄마 심심해 이렇게 되는 거죠.